네, 여러분, 오늘 강의 주제는요, 부모님이랑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회라님, 나는 부모님이랑 다르게 살고 싶어요. 난 우리 부모님처럼 절대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이랑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토끼가 태어났는데 토끼 삶을 살지. 갑자기 막 호랑이처럼 하고 잡아먹으러 다니지 않죠? 풀 먹지.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귀엽게 살죠, 그쵸? 호랑이는 어때요? 웅 하면서 짐승 잡아먹고 막 거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토끼가 만약에, 아우, 나 토끼 너무 싫어. 나 호랑이처럼 살을래. 그래서 그 팔짝팔짝 뛰면서 호랑이 흉내를 내고 산다면 인생이 너무 괴로울 거야. 그렇게 살 수도 없을 테고, 고통당할 테죠. 호랑이가 토끼처럼 살고 싶어서 이빨 몽땅 뽑고 풀 먹고 도로 다녀봐요. 깡총깡총 뛰어다녀봐. 우스꽝스럽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살 수도 없고 고통받고. 사람은요, 자기 태어난 꼴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깜냥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뭐는 갈잎을 먹어야 산다. 뭐 이런 말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모습대로 사는 거. 그런데 첫째,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 자기가 태어난 모습을 보려면 부모님을 보면 그분들이 사는 삶이 내 마음의 꼴이라는 거를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보면 거부해. 난 저렇게 안 살을 거야. 그리고 제가 얘기해 주죠. 당신이 바로 부모님과 하나입니다. 이러면 막 싫어해요. 부모님의 삶은 너무 열등한 것 같고 수치스럽고 나 저렇게 안 살겠다고. 그게 이상한 마음인 줄 알아야 되는데요. 누구도 어떠한 삶도 이상한 삶은 없어요. 열등하거나 수치스러운 삶은 없어요. 다 아름다워요. 특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삶은 우리 부모님의 삶이에요.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님. 예전에 제가 저희 엄마를 싫어했어요. 저희 엄마의 삶을.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했어. 저희 엄마가요, 조그만 여자예요. 되게 불쌍한 여자죠. 파동 자체가, 마음 파동이 어떠냐면 되게 불쌍한 파동 나와요. 시골 촌 아줌마, 약해 보이는. 그리고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어 사는 삶. 그래서, 나 저런 여자 싫어. 그런데 제가 마음의 눈을 뜨고 이 공부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불쌍하고 조그만 여자가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밥안 굶기고 밥해서 먹였고 잘 키웠고 아이들 굶어 죽이지 않았고 양말 기어서 꿰매서 입혀서 키웠고 아빠 뒷바라지 하고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할거다 하고 살았다는 거. 우리를 이렇게 키워줬다는 거. 그래서 그녀의 삶이 열등하지도 수치스럽지도 않았다는 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슬펐다는 거.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서 내 엄마가 너무 슬픈 여자였다는 거. 그게 너무 참회로 올라왔어요, 제가. 왜 우리 엄마가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그런 삶을, 나는 안 살겠다고 했는지. 예전엔 정말 그렇게 안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는데 무늬만 달라요. 저는 약사였고, 저는 자식이 하나였고, 엄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고, 자식이 셋이었고, 이것만 다르더라고요. 마음은 똑같아요. 저도 뭐가 그렇게 열등하고 수치스러운지. 딸마다 쫄아있고, 힘들고, 엄마랑 똑같이 살아왔던 저를 발견했죠. 그러면서 내 삶은 열등해, 무능해, 못났어. 그렇지 않은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너무 서럽고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부모와 절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은 열등하고 수치스럽지 않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네가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의 삶이 아름다운 삶임을.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간혹 싸우고 간혹 미워했지만
간혹 무식했지만, 간혹 무시당했지만 상관없다고. 그래도 아름다웠다고. 인정해 준다면 내 삶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부모님은 못했던 걸 난 하게 되죠. 뭐? 나를 인정하게 돼요. 내 삶을. 그게 엄청 큰 차이예요. 똑같이 살아도 내 삶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너 참 훌륭하다. 이런 거와, 너는 그거밖에 못했어? 사법고시를 붙었어도, 저기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붙었어도, 너 그거밖에 못했어? 거기서도 1등 해야지. 전국 장학생이 돼야지. 전 세계 최고가 돼야지. 그런 삶은 아무리 우월하게 살아도 만족이 없는 삶이라는 거. 사랑스러운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우리 부모가 또 살아온 삶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거. 그걸 알기 위해 사실은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죠. 혜라님, 우리 아버지가 무식하고 못 배워서 청소부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자랑스러워 할래도 친구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인데 어떻게 내가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보는 자랑스러움은 육체의 눈으로 안 보여요. 마음이 열려서 그 아버지의 삶을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음을,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그분은 사명을 완수했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삶을 볼 수 없으면 자기 삶을 인정 못하고 부모의 삶을 인정 못하고, 더군다나 부모님이 주신 내 삶을 부모와 동등하게 사는 걸 거부하면서 비천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억지를 쓰면서 살죠. 못 받아들이고 억지 쓰면서 살면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아도 늘 부족하고 허무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삶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모님의 삶이 아름다웠음을, 가치 있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아름다웠던 부모님의 삶.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요.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6.25 전쟁 후에 그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제가 언제 본 적 있어요. 그 동영상 중에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는데 아기가 막 싹 하며 이렇게 콧물이 나서 고기만 하얘요. 콧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할머니가 그 칼국수를 애한테 이렇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콧물하고 칼국수하고 같이 막 이렇게 먹는데 할머니 막 쭈글쭈글하고 막 너무나 힘들고 가난한 그 할머니가 아기한테 그걸 막 먹이면서, 그 동영상,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느꼈어요. 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가난하고 고달프지만 손주를 얻고 그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의 땅에서 그렇게 가난한 세월 속에서 그 자식을 먹여 살리고 죽이지 않고 키워낸 우리 부모님. 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본인은 굶어도 자식은 먹이고 입히고 하셨죠. 저희 외할머니 까막눈이죠. 제대로 글자를 읽을 줄을 몰라요. 연세 드셔서 한글을 배우신 것 같아. 그리고 떠듬떠듬 글자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예, 네 외할머니는 밥을 먹은 날보다 굶은 날이 더 많았댄다. 자식이 많으니까. 팔남매를 키우면서 자기 입에 밥 다 들어가면 자식 배 고를까 봐 자식 먹이느냐 자기는 배 고른 적이 더 많았대요. 그분의 삶을 누가 까막눈이라고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본 우리 외할머니의 삶, 우리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고생하신 그분들의 삶이 왜 열등하고 수치스러울까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그런 거친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삶을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삶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눈을 활짝 열러 마음 공부하러 오세요. 그러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발달하신 분은 혜라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눈치챌 거예요. 아, 아름답구나. 그분이 나한테 삶을 물려준 이 유산을 나는 더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 자식한테는 봐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콩한 조각 나눠 먹으면서도 이렇게 좁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수 있단다. 그걸 보여주면서 살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부모님의 삶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으로 인해 내 삶이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